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형체 가운데서 우리 자신 아버지부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사제의 선포라 오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 신령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대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뒤에 교독문 9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 송시계도 9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창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부를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15장 찬송입니다.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같이 기도하시길 우리를 대표해서 이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나간 5개월 동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중에도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을 하여금 어느 곳에는 호황기를 만난 사업도 있고 업체도 있지만 어려운 사업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비가 하늘에 상달 되어서 오늘도 한 개인 개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 되어서 응답받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깨뜨려 볼 수 없는 세대며 옛날에는 정말로 이웃의 어려운 형편에도 사랑하며 의존하며 살아왔던 시대가 물질의 만능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님의 말씀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는데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월이 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든 짐이라도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포옹할 때 누구의 마음도 흔들어 주님의 그들이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과 믿음을 가져야 할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저희들 모습이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보다 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가 빈 자리를 많이 볼 적마다 주님을 오늘도 우편에 계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님 교회 여러분, 정말로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믿으라고 전도를 얼마나 했으며 몇 사람을 전도하여 이 자리로 인도해낼 수생임을 가졌는가를 오늘 가슴에 쓰러지면서 내 평생에 한 사람도 죄로 인도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나가 한 사람이라도 주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 교회가 20명이면 40명이 되는 것이고 40명이면 8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웃의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의 타격을 우리만큼 받지 않는다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일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셨던 그지 없는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내가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 맞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지 농촌의 도시의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일 속에 코로나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물러가야 하는 지도하여 우리 민족과 우리 마을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다 물러갔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님 교회가 잘 높아지는 소리가 오늘도 가정을 세워볼 때 돌아오자 하는 그들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찾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기록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려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수스러운 얼굴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제에 갖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기억하는 우리 교인들 그리하여 주셨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이제 이런 모레가 다 끝나가며 정년한 가정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비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루를 설계하며 한 주간을 설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열난 눈난 많지 않고 계십니다. 내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사시어 이자를 지켜주게 하시고 우리 농촌교인들 한 생명이 도시계 천명보다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한 생명을 일로 하는데 전력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를 최고랑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복된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양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을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어 한 줄을 사원할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하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맞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구약성경 1026년 7절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9절의 말씀 천천히 한 줄씩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의 모래와 같았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와 같아서 그의 일을 약속하고 그의 일을 약속하고 그의 일을 약속하고 아멘. 올레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라비아 대상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 아라비아 대상이라고 하는데 신부집에 줄 선물을 낙타 등에 싣고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은 가는 도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동이 나서 심한 갈증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잘 알던 사막을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어느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잘 아는데 갔는데 이 오아시스에 물이 다 마른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데 오아시스에 이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달리 이제 물을 구할 방법도 없고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절망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일행 중에 섞여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부집에 선물로 가져갈 수사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두 마리 사슴을 사막에 놓아주면
이 사슴들이 물 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대상도 이 잘못하면 다 죽을 지경인데 지금 사슴을 풀어주는 것이 뭐 그게 자신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슴들을 두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슴들은 머리를 들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본능적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모두 낙타에 타고 사슴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달리나게 되고 모두 살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소리쳐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살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예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포로가 아닌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백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유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목사가 대한민국 망한다 하면 얼마 가지 않고 죽을 겁니다. 돈이 없다 죽든지 죽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깊은 뜻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백성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고레스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처소에서부터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쉽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나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가 그니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은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말씀이 중심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주가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던 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 보지만 가끔 일어난 일이지만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 앞에서 야 자연의 힘 참 무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자연과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작은 존재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강력한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라.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위대한 말씀의 역사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이 땅에 정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를 부르며라는 표현은 바벨론 왕 고레스를 뜻하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갈대아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이것은 비옥한 곳이요 문명의 최고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시골과 같은 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려한 도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레스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강대한 국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가장 큰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역사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일으키셨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를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는 터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언약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것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의 주의를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복들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일까요? 17절과 19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리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것은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의 인생은 평강이 강물과 같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강이 있는 곳은 비옥하고 풍족한 것입니다. 이 평강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평강의 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은 것입니다. 공의로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공의롭지 않으면 평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등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공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살아있다면 내가 땅 흘린 만큼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이란대로 얻어지는 역사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말씀을 붙든 자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복은 자손을 많이 얻되 모래 같을 정도의 번성을 누리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이 같은 평강과 공의와 자손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복이 바로 평강과 공의와 자녀손이 잘되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신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의 복이 여러분의 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제자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결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평화와 공의와 자손의 번성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공의와 자손 자녀 손의 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께 하나님으로 부흥하게 하시오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연락 받아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지수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는 손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준비를 해주시고 오후 2시에 홍성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기순 집사님 또 은혜 가운데 장례식이 잘 마쳤습니다. 수요일밤에 와서 장례분들 인사하고 가셨는데 여러분도 따로 만나시면 또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이런 따스한 마음을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순배 집사님, 김희순 집사님, 고도만 지사님 아내지 우리 성도 이렇게 네 분이신데 우리 대표로 이수배 지사님 잠깐 나오시죠. 어떤 게? 가까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앞에 잠깐 계세요. 우리 대표니까 생일 축하 노래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매주 말씀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평안의 은입니다. 역사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평화와 공의와 번성의 축복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와 우리 손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